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일본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대규모 단독 팬미팅 첫날에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V가 태어나 처음으로 시도해봤다는 펌헤어는 빗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배가시킨 신의 한 수였습니다. V는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상태임에도 오히려 더욱 눈부신 비주얼과 강력한 남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미모 최고치를 경신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곡들과 일본 앨범 수록곡들로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 공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V의 새로운 펌 헤어스타일과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무대였고 전 세계의 팬들과 국내외 매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베트남 매체인 캔14는 이번 공연에서 V는 빗속에서 레인 프린스를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보도하며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코리아부는 V의 무대를 극도의 내재된 섹시함을 지닌 무대로 정의 하며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미들은 방탄소년단 뒤에 파이드파이퍼 무대에서 보여준 의상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타오반호화 등 여러 매체들은 뒤에 빗속에서 더 빛난 범접할 수 없는 미모와 더불어 블랙스키니즌의 황금빛 밤하늘을 연상시킨 실크같은 셔츠에 주목했는데요. 뒤가 입은 이 복장은 3,000달러 가량이었지만 그는 최소 200억 달러처럼 보이게 했다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고흥미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뒤는 파이드파이퍼의 섹시 웨이브 외에도 감성 보컬과 센터에서 축이 되어 펼쳐지는 군무가 아름다운 레꼬에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테트랜드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뒤에 높은 인기를 입증하듯 일본 팬미팅 현장은 그의 파트 때마다 애칭인 테트를 부르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팬미팅이 열리기 수일 전부터 23일, 24일까지 뒤에 일본에서 부르는 닉네임인 테테가 일본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그룹 내 최상위를 차지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탑이죠. 일본의 트위터 분석 사이트 트위플 트렌드의 일본 셀럽 인기 순위에서도 V는 팬미팅 시작 전날 9위, 23일 당일에 8위로 탑10의 랭크에 올랐습니다. 저희 마음엔 몇입니까? 1위. 더불어 위클리 차트에서도 11위를 기록해 일본 인기 넘버원의 위엄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듯 V는 23일 공연 전날 위버스에 비가 많이 온다며 아미들 감기 걸릴까봐 옷 따뜻하게 입고 핫팩 챙겨오라며 당부의 글을 남기며 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팬미팅 둘째 날에는 오늘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는데 천사가 자기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기뻐하며 저는 언제나 아미꺼! 라고 고백해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천사도 V의 팬인가 봅니다. 특히 V는 공연 말미에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청청 패션의 복고적 느낌이 나는 박시한 청바지와 넉넉한 바지에 아메카지 룩으로 등장해 전세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의상에 은퇴 안경까지 쓰고 있어 V는 흡사 만화 속 선배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니까 소년탐정 코난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들 명탐정 코난 아시죠? 무대 위 매직숍 창문에 입김을 불고 아미 하트 테테라고 쓰며 웃음 짓는 사랑스러운 모습은 팬들의 심장을 부여잡게 만들며 잊혀지지 않을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안 좋아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